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탐욕의 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했지? 도전을 외쳐. 도전! 안녕 김은별, 난 김앤팔이다. 나는 팔씨름 이력 고등학교 때 이성에게 10전 3승 6패 1무로서 무시무시한 남자지. 양손을 써도 되니 자신 있다면 도전을 외쳐라. 왼팔과 그 팔씨름 하겠습니까? 도전! 도전! 이기면 되는 거죠? 네. 아, 쉽지. 자, 그러면 왼팔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팔씨름 랭킹 1위 심승호 선수님. 왼팔 오빠가 아닌데? 왼팔 1위야. 저 왜 찍은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나랑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랑 한다고 하지 않았어라고 여기 얘기하잖아. 안 들렸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야. 심승호 선수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왼손 국내 팔씨름 1위, 그다음에 오른손 2위 전국 대회에서 뛰고 계신 선수님이죠. 실력 안 되는 팔을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 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심승호 선수님하고는 세차 단톡방에서 만나서 왼손 친구예요? 왼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왼팔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 잡으면 안 돼요? 제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유리한 거지. 왜요? 아니 이렇게 생각이 부족한 얘야. 이렇게 할까요? 저 무시하세요? 혹시 하나 더 말씀드린 건데 너무 이기려고 하다가 팔 부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시작! 이쪽으로 넘겼는데 왜 이쪽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뭐 했는데? 아니 너 이쪽으로 넘겨야지. 시작! 추해 추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그냥 살짝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치실 텐데 이러면? 걱정하지 마. 시작! 와 잠깐만요! 반칙!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심승호님 유튜브 채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승호님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개졌어. 자, 어때? 어딨어? 병만 어딨어? 진짜 내가 이거 어떻게 봤는데 저 이거 안 받겠다 그래요!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지금 이제 네가 빚을 갚았잖니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컨텐츠가 하나 또 남았어. 이제 그 마무리 컨텐츠를 하고 이제 간단하게 종료를 하는 걸로 우리가. 나 어떻게 기분 좀 좋은데? 민준 반쪽 해줄게. 기분을 살짝 내 그러면은. 운다. 알았어. 여기까지 농담이었고 이제 더 놀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맞은 거죠? 빚을 진짜? 갚긴 갚았으니까 어쨌든 이걸 제가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 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름이 오후에. 은별아, 아유 축하한다. 쌍꺼풀 수술 한 거 축하해. 쌍꺼풀 잘 됐더라. 근데 이 오빠는 무쌍이 더 취향이야. 왔어요? 오늘 우리 꼬마 아가씨가 빚을 다 갚았다는 소식을 빚을 들었어. 오늘 네 빚을 축하한 사람들이 빚 갚느라 고생 많았고 난 이만 바쁘니 가볼게요. 아디다스. 은별아 안녕. 정이야 소식 들어가지고 생일 너무 축하하고 방송 10주년 너무 축하해. 시켰어요. 은별아 소식 들었다. 빚 다 갚았다며. 너 살아있었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가 빨대 꼽으려고 나한테 아니 씨발 어떻게든 빨대 꼽으려는 너의 행동이 이제는 감자 칼로 나의 불알 밑창을 긁는다는 너의 엄포에 왜 그런 말 했니? 많이 놀래지. 짜증나게 해. 진짜님 제 방이 지금 연구맨 당해. 청심환을 한 두 개씩 보자고 많이 놀랬거든. 앞으로 꽃길만 걸어라. 물론 불꽃길. 은별아 빚 다 갚았다며. 하지만 빚을 다 갚은 은별이는 우리 은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이상한 거 쓰자 봐. 돈 빌리고 차라도 샀으면 좋겠어. 혹시 완한형한테 빌리기 좀 그렇다면 내가 빌려줄 생각도 있으니까 언능 다시 빌리고 다시 멋쟁이 빚쟁이 은별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언제 연락 기다릴게. 은별아 빚 다 갚고 축하해. 처음 봤을 때는 막 빚쟁이였는데 이제 빚 다 갚았구나.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다 때리고 다 갚았어. 잘 잡고
타도 하자. 은별이 화이팅. 어, 은별아. 저 몰라. 하기 싫어. 축하하지 않는 자. 아, 축하한다. 다 사서 원해가지고 무슨 원하나 믿으세요. 어, 다 얘기해. 그 너의 이미지야 이게. 오, 축하. 헐. 왜 오빠예요? 은별아. 끝이에요? 그건 끝이에요? 그건 축하해. 응. 근데 나 이거 틱톡인데 개웃기다. 은별이가 피치를 다 급파버렸네. 깨깨깨깨 축하해. 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은별아, 아 주둥이야? 빛을 다 갚았다면서. 어우 대단해. 어우 요즘 시청자 잘 나오더라. 18 뭘 나왔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여튼 이제 새 삶을 사는 거야. 야 너도 비트코인 해볼래? 저 죄송한데요. 그 이번에 은별이 빚 다 갚는 방송 따로 하거든요. 알바생. 어. 죄송 축하해 주실까요? 은별이 일단은 빚 다 갚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핀스커피 놀러 오셨을 때 쌩얼이랑 못 알아봐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항상. 은별아 0828다 소식 들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다 갚았다며. 부럽다. 난 오늘 방송을 했는데 2만 천 원밖에 못 받았네. 그냥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잘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 은별아 축하한다. 은별님 빚 다 갚아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만수무강 아세요? 아 김은별님 이번에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아주 축하드린다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빚 갚아 갚으시. 흐르민 갑니다. 뭐라도 말해. 은별아 안녕. 너가 원하는 빚을 다 갚았다고 전에 들었단다. 근데 있잖아, 너가 그랬었지. 호스팅한 사람들한테 람보르기니 하나씩 준다고 했었었잖아. 말좀하지마.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안녕. 아 포르쉐였어요? 그럼 포르쉐 나 기다리고 있을게. 너무 축하해. 안녕. 진해하는 김은별 컴퍼니는 이 꽃들이 만개하는 봄날에 웃음꽃도 만개할 법한 이 형은 진심이었네. 빙고 놀림. 은별아. 아 진짜 그림이. 내가 그렸어. 사연이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 알아? 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 왜 안 돼? 고생 많았고 고생해. 원하는 직업. 뭐도. 아 씨발. 제 원하는 직업 저기. 들고 있는 거죠? 누구? 들고 있어요? 아, 내 지갑이 들고 있다. 내가 빚을 갚는 거. 이거 은별이라는 거야. 아, 진짜. 우리 은별이가 빚을 다 갚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아, 씨발 꽃가루. 꽃나무 다 뽑아버려야 돼. 은별아. 그림이랑 잘 어울린다. 네가 참 자랑스러워. 그 의지라면. 그리고 은별이가 이제 더러운 돈을 벌었다는 증거가 다음에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음식 주워 먹지 말고 다음부터는 새 거 시켜서 먹어. 언니가 걱정돼 사는 말이야. 빚 다 갚은 거 축하해. 네, 은별님 드디어 성산 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은별님하고 로란판 하려면 5,000원씩 내야 됐거든요. 뭔 소리야! 진짜 이런 어두운 돈 말고 깨끗하게 일해서 당당한 돈 받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오현민입니다. 아, 우선 은별이가 이렇게 또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좀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슬플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항상 이제 은별이가 오빠 그리고 언니, 동생들, 친구들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 보여주고 밝은 모습을 그동안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기특하기도 하고 진짜 대단하다, 좀 고생했다라는 말 진심으로 하고 싶고, 그동안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이젠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은별아 꽃길만 걷길. 그런 의미에서 캐스팅할래? 은별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김은별로 삼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김! 김밥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은! 언제 왔습니까? 별! 별날에서 왔습니까? 은별님 안녕하세요. 세상이에요. 제가 은별님이랑 뭐야? 친구는 없지만 이번에 빚을 다 갚으셨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뭐야? 글을 남깁니다. 제가 사실 완하나님 유튜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은별님 나오는 것도 많이 보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사실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영상 찍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헐. 안녕하세요. 은별님.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빚 상환을 다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정말 힘드셨겠지만 진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인 스트리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승장구하세요. 빛 다 갚았어요. 김은별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친분은 없지만 어떡해! 와 진짜 연예인들이야! 다름이 아니라 제가 캐스팅 요청으로 언니, 그걸 세상에. 받아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요. 바나나님께 빚 갚으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짝짝짝짝 화이팅! 같이 화이팅 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나임지스 혜인입니다. 은별님 드디어 빚을 다 갚으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사실 얼마나 빚이 있으셨길래 이제서야 갚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갚았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보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은별님 안녕하세요. 고수님. 은별님이 빚을 다 갚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 한 가지 고민에 빠졌어요. 짐승의 머리는 대가리라고 부르는데 소머리 국밥은 왜 소 대가리 국밥이 아닌 걸까? 미친놈인가? 그런 고민이요. 그럼 이만. 안녕 은별아. 나는 밤양갱이야. 얼마 전에 아버지의 고리대금을 다 갚았다는 고리대금이 아주 좋은 소식을 뭐예요,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축하를 전합니다. 정말 은별이가 걷는 앞으로의 나날들에 꽃길만 있길 바라면서 우리가 알고 지낸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더더더 친해지길 바라봅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와빌리지의 첫 딸로서 언니로서 은별이를 응원하는 밤양갱이 되겠습니다. 은별이 너무 축하해요. 안녕. 은별아 반갑다. 다른 사람들은 너 빚 다 갚은 거 축하 영상 재밌게 찍을 것 같은데 나는 가족이니까 진지하게 말할게. 나보다 4살이나 어린 나이에 내 빚 300에 10배가 되는 3천만 원의 빚을 진 것도 대단한데 갚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넌 뭘 해도 될 놈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존감을 좀 갖고 살고 그리고 부탁인데 새벽에 밥 처먹자고 부르지 마. 그래 나 잘 시간이다. 들어가라. 그래 뭐 한 3년 걸렸나? 2년 걸렸나? 고생했다. 물론 이제 너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어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가족들이 여러 가지 다 도와가지고 갚은 거긴 하지만 네가 제일 일조 했잖니? 그러나 이제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했겠지만 차와 집, 네가 뭘 원하면 성형이든 뭐 명품이든 빚을 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단다. 제발 뭐라는 거야? 이제 않고 평생 빚쟁이 노예세계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허나 그것은 어쨌든 조금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빚을 갚았으니까 네 맨날 나한테 이제 뭐 빚 있을 때는 뭐 내 인생이 내 인생인 것 같지가 않다. 내가 빚을 갚아주고 나한테 빚을 빌렸을 때도 작가님한테 이자는 높지만 그래도 뭔가 빚을 지고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인 것 같지가 않다. 뭐 네 인생을 못 찾는다고 계속 지랄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네가 네 인생을 찾은 기회인 거 아니냐 지금은. 이제는 조금 네가 즐겁게 한번 살아보도록 해. 오늘 마저 갚아야 되는 저기 돈 있잖냐. 100만원. 그거는 빚 다 갚고 싫어. 하루 이틀 때리고 그걸로 네가 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추월 한번 쳐봐. 아니 그 다음에 가끔은 내 집에서 빚이 없어도 나한테
갚아야 되는 게 별로는 아니야. 너의 인생을 책임져줬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여러 가지를 더 뜯어낼 거란다. 일단 도망가자. 내일이나 모레 쓰레기 좀 비워라. 저기 쓰레기 찾는데 그래, 고생했고 조만간 새로운 빛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때가 괜찮아, 안사냐? 말했지만 넌 머리 봐 말몬 오빠가 우리 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 wanna boy, you wanna girl. 고생 많았어요. 야, 방금 지코님 또 왔다 갔어? 또 왔다 갔어 지금. 오, 또 나만 못 봤어. 와, 씨. 자, 이거는 이제 다 갚은 돈으로 이제 선물로. 안돼요. 축하가. 저도 준비한 게 있는데 이불. 어. 한 거니? 원어 그림. 갖고 싶다 했어. 요거는 내가 갖고 싶었던 그림 맞아요. 황초에 뚫린. 요새 이거 돼? 안녕하세요 작가님, 은별이에요. 응. 그런 거 안 적혀 있잖아요. 아,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고 꼬마. 드디어 빌렸던 돈을 전부 갚았어요. 으악 씨발 울지 않아. 울면 병신.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밥집이든 카페든 어딜 가든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못 내게 다 사주시고, 귀찮으실 텐데도 매번 태우러 와주시고, 제가 우울해하면 걱정해주시고 기운 차리게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오글거리게 읽지 마요. 그래서 이 예요가 아니고 여기서 에요로 해야 돼. 지금 이 연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황 발작 때문에 지식해서 쓰러질 때도 119보다 작가님한테 전화하게 됐던 걸 생각해보면 저에게 있어서 정말 거대하다. 저 그렇게 적었어. 정말 거대하다. 친아빠 새아빠 모두 좋지 않은 기억만 남아있던 저에게 정말 아빠의 존재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씨발. 와, 거짓말하지 마요. 왜 적었지 이거. 절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남긴 기억에서 작가님이 절 꺼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읽지 말라고 해. 누가 저한테 빚 다 갚으면 뭐부터 하고 싶어? 란 말에 전 자살할 거야! 라고 했는데 빚을 다 갚고 나서 보니 죽으리야. 절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좋은 언니 오빠들, 이제 제가 챙겨줄 수 있는 엄마, 오빠, 그리고 제가 방송만 키면 오로지 절 보기 위해 와주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전 여태 제가 이런 복에 겨운 환경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정말 남부럽지 않아요. 다 작가님 덕분이에요. 여기도 예조가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삶도 엄청 부유해졌어요. 예전엔 바나나 우유 하나 사 먹을 때도 잔고를 확인해야 했었는데 이제 시킨도 막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네가 살이 찌는 거야. 또 제일 좋아하던 건 알레르기 장애를 후회 없이 잘 치렀던 거. 쫑이 보내줄 땐 상황이 여유치 않아서 수의도 못 입혀줬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작가님, 엑수도 엑수지만 절 많이 바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작가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할게요. 전 작가님이 살인을 해도 작가님 살인은 안 돼요. 어쨌든 전 항상 작가님 편이고 작가님이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프롬 은별. 오늘 어떻게 보면 와빌리지 역사상 좀 가장 큰 방송이기도 했고, 이렇게 어버이날 특집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방분들도 제 방분들도 다 저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덕분에 갚을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캐스팅 어플 들어가면요 저랑 유료긴 하지만 채팅도 할 수 있고 제가 뭐 캐리커처도 그릴 수 있고 지금 검토 중인데 캐리커처는 지금 뭐 검토 중이고 그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런 콘텐츠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10초라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 네 고민이 어떤 건지 알겠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요쯤에서 끊겨요.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스팅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베나베 나베요 나베나노요 아나가 스키테 스키 스키테요.